예전에는 뭐 문제행동이 있을 때에도 사실 어디다가 이제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네.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새끼 강아지들 문제는 새끼 강아지 문제보다는 좀 보호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문제행동이 좀 많잖아요. 손으로 만지려고 하지만 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걸어 다닐 때도 무는 친구가 있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무는 친구도 있고 새끼 강아지를 만졌을 때 좀 제 손을 물려고 하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야 좀 가장 좋을까요? 막 대부분 뭐 훈육을 해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데 좀 이게 어떻게 해야지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물면 어떻게 하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훈육밖에 없고 안녕하세요, 왈쌤입니다. 매번 저 혼자 촬영을 해서 좀 씁쓸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육팀장님이랑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여러 명의 훈련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 보호자분들이 조금 더 다방면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훈련사가 다 있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훈련사들 다 데리고 올게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훈련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죠? 그러면 팀장님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왈스 오현진 훈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할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유튜브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려요. 자기 강아지 문제 행동도. 거기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새끼 강아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끼 강아지 영상을 좀 많이 찍기는 했는데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저희 팀장님과 함께 새끼 강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요즘 새끼 강아지 교육 많이 다니시죠? 네, 요즘엔 새끼 강아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달에 좀 많이 하시는데 한 몇 프로? 그러니까 뭐 지난달 기준으로는 거의 반 이상 거의 새끼 강아지 위주로. 아, 그거 좀 많이, 그거 좀 많이 요즘 새끼 강아지를 네. 문의 차고 오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좀 새끼 강아지가 많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왜 좀 새끼 강아지 교육이 많아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새끼 강아지는 항상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런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문제행동이 있을 때에도 사실 어디다가 이제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네. 경우가 많았는데 방문 교육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반려 문화가 많이 넓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제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왈스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반려견 교육은 문제행동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교육을 미리 이렇게 해야 미리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람도 미리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절이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꼭 어려서부터 교육을 차근차근 해야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럼 새끼 강아지 이렇게 방문 교육을 문의하면 몇 개월부터 가능할까요? 보통은 2개월 반에서 3개월 사이에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보호자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너무 조그만한데 내가 좀 교육이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면 가셔서 좀 어떤 교육을 해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강아지 교육도 교육이긴 하지만 보호자님이 강아지한테 어떻게 대해 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놀아주셔야 되는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자님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 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새끼 강아지들 문제는 새끼 강아지 문제보다는 좀 보호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문제행동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무작정 이뻐해 주시고 좀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근데 무작정 이제 이뻐해 주시는 것도 이뻐해 주시는 건데 잘못했을 때나 좀 거절을 해야 될 때도 계속 예뻐만 해주시니까 이제 그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새끼 강아지 교육을 하면 강아지보다는 좀 보호자의 교육이 위주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방문을 가서 새끼 강아지 보호자분들이 주로 좀 어떤 교육을 많이 의뢰를 하시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무는 거, 뭐 배변, 분리불안, 뭐 짖는 거 등등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는 것 때문에 교육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무는 게 뭐 그냥 무는 거야 아니면 뭐 어쩔 때 무는 상황인 거죠? 그것 또한 굉장히 다양한데 네. 뭐 손으로 만지려고 할 때만 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걸어 다닐 때도 무는 친구가 있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무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네. 이제 원래는 만질 때만 물기 시작을 하다가 네. 그게 번져서 걸어 다닐 때도 물고 가만히 있는 데도 물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무는 걸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딱 하나만 정리해서 얘기해볼까요? 제일 많이 무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새끼 강아지들이 손을 만질 때 무는 게 가장 많겠죠? 네, 맞아요.
새끼 강아지를 만졌을 때 좀 제 손을 물려고 하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야 좀 가장 좋을까요? 막 대부분 뭐 훈육을 해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데 좀 이게 어떻게 해야지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새끼 강아지 교육 과서는 크게 제지를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진 않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만약 손을 만약에 많이 문다라고 하면 손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것. 그래서 평소 습관이나 평소 기본 매너들을 미리미리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손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면 그때는 손을 물지 않겠죠. 막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만질 때라든지 네네네. 좀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든지 좀 네네. 놀려고 할 때 만지지 않는 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귀엽다고 막 뒤집어 똑같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사실 보는 것도 귀엽고 그때 무는 것도 되게 귀여운데 그 모습은 되게 귀엽지만 강아지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보호자의 좀 상태를 보호자 하는 행동을 교육을 시키면 점점 완화가 되는 거죠. 네. 대표님은 보통 어떤 걸로 많이 가르쳐요? 저도 무는 거 제일 많아요.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물면 어떻게 하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훈육밖에 없고 잘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교육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교육은 강아지가 무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함부로 만지고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새끼 강아지들이 무는 거여서 그래서 흥분할 때 만지는 게 아니라 좀 차분했을 때만 만져야 되고 손은 장난감이 아니라 좀 편안한 손길이라고 알려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 강아지들은 절대로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무작정 이쁘다고 이렇게 오냐오냐 장난감처럼 만지면 새끼 강아지들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뭐 핥고 물고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보호자분 몸, 손을 장난감으로 알기 때문에 강아지가 혼자 놀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주면서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터구놀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새끼 강아지를 만약에 제가 생후 한 2개월짜리 애기를 집안에 데려왔어요. 그럼 울타리를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울타리를 좀 안 쓰는 게 나을까요? 현진쌤의 생각은 좀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을 때는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안녕!